걸어보자. 걷는다. 아이 박사님! 아 진짜 여기 계신데. 아, 오, 오. 어서 오세요. 아, 이거 뭐예요? 오. 제 몸이 떠오르고 있어요. 오, 재밌어 보인다. 나도 사보세요. 야. 아 진짜 박사님. 네. 아 뭐 하는 거예요? 저 두고 혼자 재밌는 거 하고. 짠. 이거 뭐예요? 오, TV에서 많이 봤는데 이거. 맞아요. 여기는 화성에 인간이 갈 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장소예요. 아, 어쩐지 기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화성은 지구랑 아주 많이 다르겠죠, 당연히. 중력? 맞아요.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이걸 타고 둥둥 떠다니는 거 보셨죠? 부러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화성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그 저중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나 한번 타볼래요. 여기 걸어보시겠어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와. 올라가보세요. 오! 오! 된다, 된다. 되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세 번 타면 힘들 땀나는구나. 쭉! 많이 안 떠요. 많이 안 떠요. 박사님한테는 훅훅훅 떴는데 정디스는 많이 안 떠요. 이유가 뭔가요? 이 장치를 보시면 반대쪽에 추가 있죠? 아, 추. 네, 저 추는 70kg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 이해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걷거나 움직이는 거랑은 많이 또 다르죠? 오, 달라요. 네, 중력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중력은 이겨내셔야 화성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또 우리가 저중력을 극복하고 우주에서 필요한 여러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작업도 한번 하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장났어요? 네. 정대생이도 고치는 걸 잘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데 이게? 네, 여긴 화성이잖아요. 내 몸무게의 3분의 1만 매달리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고치고 올게요. 미션을 성공해주세요. 자, 올라가 볼게요. 고치러 가자. 박사님!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선을 이어주세요. 아, 이어져요? 아, 박사님, 아, 바람이 너무 불어요. 흔들려요. 잘 닿고. 또 올라가야 돼요. 이게 문제였구나.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무사합니다. 무사하죠? 이야, 박사님, 이야, 힘도 하나도 안 들고요. 너무 편했습니다. 슉슉 하니까 올라가요,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 그게 이 화성의 저중력 때문인 거예요. 이제 저중력에는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에너지를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에너지를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저쪽 가시죠. 좋아요. 박사님, 네. 지금도 막 붕붕 뜨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앞에 보니까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뭐 이게 뭐예요? 사실 화성에 지하 깊은 곳에 물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지하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활용을 해서 물이 전기분해가 되면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중에 우리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얻어보는 방식을 실험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반짝반짝 반도체 모양이 있고 물을 넣으면 어떤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가 생긴다. 사실은 수소를 넣으면 전기가 생기는 거죠. 자, 말로 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안에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물을 여기에다가 넣어볼게요. 다 흘리고 있습니다. 자, 물을 넣었어요. 그럼 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하려면 또 전기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이 건전지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키면 이제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각각 호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연료전지 안에 이제 수소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분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오, 박사님 막 뽀글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물방울 생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산소, 이쪽이 수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수소가 남은 게 모여지는 거고, 이 안에서 수소는 계속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를 이용을 하면 바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으니 한번 움직여볼까요? 과연 물로 자동차가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네. 전지를 빼고 이제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내가 이제 플러스. 오! 불 돌아온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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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요. 그 전자를 이용을 하면 바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박사님, 네. 곧 화성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디스만의 아주 재미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